마스크와 재난지원금을 놓고 줄 거냐 말 거냐, 얼마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기초단체들이 주민들 달래기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전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다른 구군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나눠줬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지난달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세 장씩을 배부할 당시 울주군은 제외됐습니다. 울주 군민과 각구 구민 모두 울산 시민입니다. 모두가 고르게 혜택과 지원도 고루 퍼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울주군민은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나눠준 마스크 외 울산시가 지급하는 마스크 3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남구청이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스크입니다. 남구청은 이달 초 재난기금 7억 9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마스크 233만 장을 모든 주민들에게 7장씩 나눠줬습니다. 앞서 울산시로부터 받은 마스크 3장을 더해 남구 주민들은 모두 10장의 마스크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지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구군과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입니다. 아니, 그게 안 좋더라고요. 보도자료 나가면 다른 구청에도 못 주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 울주군이 울산에선 유일하게 모든 주민들에게 10만 원씩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주민 달래기에 진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주군은 저기에 뭐 보도자료 많이 나가고 했었잖아요. 울주군민은 많이 주는데 왜 남구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못 주냐. 남구층은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전화가 오죠. 마스크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엇박자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